설득 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입니다. 날씨가 그래도 많이 선선해졌어요. 가을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어제 오늘 주말 이어서 저도 산책 많이 하고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보고요.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아유 좀 답답하고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안팎으로 안쪽으로는 청문회 때문에 말리고 밖으로는 또 일본이 그렇게 속을 새기네요. 이때 우리가 좀 가짜 뉴스 뭐 서로 뭐 편향된 이런 것들 이게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고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오늘은 그래서 일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일본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도 모임에 가서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모임이었는데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면 일본 사람을 제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 미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인에 대해서 되게 경이롭게 생각한대요. 경이롭게. 한국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오늘 그 일본을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책,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가고요. 호사카 유지의 일본 뒤집기라는 책입니다. 끈끈한 책이에요. 나온 지 진짜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이 책을 구입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호사카 유지님은 워낙 TV에서 많이 나와서 잘 보셨을 거예요. 30년간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교수입니다. 호사카 유지의 일본 뒤집기, 한국인과 일본인의 특성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했고요. 일본이 침략 사상을 갖게 된 근원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일본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그렇게 좋아했네요. 손자병법 하면 뭐 어린애들도 아는 거 있죠. 깊이 지기면 백전 불태다. 미끄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인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개방적입니다. 한국 문화나 한국 책에 대해서.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일본에서 쓴 한국을 비판하는 책, 한국을 비방하는 책들을 금도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봐야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일본인이 쓴 일본인이 얘기하는 한일 관계. 그래도 출판사에서 이렇게 했겠죠? 일본의 적반하장 처음이 아니다. 한국은 어제의 한국이 아니다. 나의 양심과 지식은 한국이 무작정 당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썼는데 사실 이 안에 보면 무조건 우리만 지지한 건 아니에요. 한국의 외교적인 실수 부분들이 꽤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죠. 뭐 우리는 잘했고 일본만 잘못한 건 아닌데 근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말 바꾸기가 너무 많아요. 그걸 아주 꼬치꼬치 따져서 알게 해줬습니다. 호사카 유지님은 1988년 한인 관계를 연구해봤고요. 또 KBS에서도 뭐 JTBC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고 글이 그냥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조목조목 따져서 아주 좋습니다. 부분에는 아주 최신까지의 한일 관계, 외교적인 부분, 경제적인 대제 이거에 대한 안내가 종합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꼼꼼하게 WTO에 대한 이야기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게 또 아베 총리의 후계자는 누구인가라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와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한 아베 총리의 오산에 대한 이야기 그 스모 얘기가 있었네요. 스모 얘기 참 재밌어요. 이 책 보면 스모 경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맨 앞자리를 2019년 5월 25일에 저도 이 보도를 봤는데 스모 선수에게 트럼프 우승배를 수여하기로 하고 스모 경기를 보게 합니다. 맨 앞자리를 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대요. 트럼프가. 그래서
일본 스모요페는 료고쿠 국기관 일진에 가장 비싼 앞좌석 전체를 트럼프 대통령 일행을 위해서 확보합니다. 이거는요, 스모 경기 앞좌석을 내준 건 500년 이상 이어진 스모 경기 사상 한 번도 없었던 사례랍니다. 뭐 이때는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경비원까지 앞자리에서 봤대요. 1,500명분의 자리를 모두 비워놨습니다. 이 좌석 요금만 해도 1억 6천만 원이 넘었대요. 근데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트럼프 일행은 서양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관람만 하겠다고 부탁했대요. 일본의 스모 경기에서 가장 좋은 좌석들은 의자가 없이 바닥에 앉는 자리거든요. 이걸 또 의자를 갖다 놓고 난리를 치니까 어때요? 뒷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불만인 거죠. 스모협회 관계자는요, 일왕 일행조차도 2층 벽면에 있는 앞쪽 귀빈석에서 관람하는데 1층 정면 자리를 점거하다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층에서 관람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스모팬 중에서 화가 난 사람들이 많아요. 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제 성과를 못 거뒀어요? 계속 트럼프는 일본 측에 주일 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6월 말에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몇번더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남북미 판문점 회담에 관해서 아베 총리에게 한마디 힌트조차 주지 않았대요. 돈만 쓰고 헛짓한 거죠. 그리고 자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보면 조목조목 저는 이거 붙잡고서 너무 재밌어서 밥 먹으면서도 봤어요. 아, 우리가 그냥 일본을 욕만 할게 아니라 일본의 지금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좀 알아야 되죠. 아, 쟤들이 왜 그러는구나. 또 일본의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보면 나쁜 놈들이지만 걔들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냐. 또한 일본의 한국 대한 수출 규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46페이지,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조치를 보는 시각과 쟁점 부분입니다. 올해 7월 1일에, 2019년 7월 1일에 아베 정권이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소재 세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전격 발표했고요. 7월 4일부터 실제적인 규제 조치에 들어갔죠. 그리고 추가 조치로 일본 정부는 8월 2일에 한국을 그들이 정하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1,100개 품목이 넘는 일본의 전략 물자가 한국에 수출될 때 수출 관리가 강화됐어요.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요, 최초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 등으로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주요 언론들까지도 강제징용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다 라고 수출 규제 조치를 규정했어요. 분명히 지네 입으로 보복 조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도 7월 초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조치가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다라고 알렸는데 지네 입으로 해놓고 여기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한국과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지들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말을 바꿔요.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이 이번 조치는 경제 보복과는 관련이 없고 한국에 대해 부여한 수출 혜택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동일하게 폐지하는 것뿐이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 물자 가운데 행방이 불투명한 품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어요. 그래놓고 뭐 우리나라가 뭐 한국이 북한 핵개발 돕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등뭐 이런 신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정부는 반발을 하죠. 과거 4년간 수출품 관리 내역을 공개를 합니다. 그 관리 리스트에서 156건의 불법 수출 사례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북한으로 밀수출된 전략 물자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바른미래당 소속의 하태경 의원이 일본 정부의 과거 수출 관리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요.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수출된 전략이나 군용으로 전환시켜서 물자 존재를 공개한 거예요. 일본이야말로 북한으로 전략 물자를 밀수출해 온 나라다. 적반하장이죠. 지네들은 밀수출해 놓고 한국이 밀수출을 했다. 우리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증거를 대라 그러면 니네가.
아니, 그렇게 주장만 하는데 증거 있냐?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증거는 우리가 갖고 있어. 일본이 그 밀수출한 증거를, 그리고 적반하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측의 보수 언론들이 다시 과거 4년간 전략 물자가 한국에서 제3국으로 유출돼서 갔다. 156건이. 북한으로 직접 안 가도 북한의 우방국으로 밀수출 사례가 있다. 최종 행선지가 북한일 수 있다. 추측 보도예요. 근데 증거를 내렸더니 증거를 못 대요. 계속 이런 문제를 뭐 우리가 뭐 협의자고 했는데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수출 규제 들어갔다라고 또 말을 바꿔요. 자, 또 바꿉니다, 말을. 올해 8월 3일까지 나온 최종적인 일본 측 주장은요. 한국의 수출 관리가 미흡해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쟁점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판결 확정에 대한 경제보복에 해당되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주장하는 안보상의 이유가 사실인가이고요. 세 번째는요. 한국의 수출관리 미흡이라는 주장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이유가 될 수 있는가예요. 또 네 번째 쟁점이 있다면 수출 관련 혜택을 철회할 권리가 일본 측에 있나, 일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옳은가라는 부분이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일본 측은 이제 수출 관리라고 말을 바꿨는데 규제가 아니라 우린 관리다라고 또 말을 바꿔요. 경제 보복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WTO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 될 거고요. 일본 측이 주장하는 안보상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해도 일본이 이길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리고 WTO의 심리는 1심, 2심 다 끝날려면 3년에서 4년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이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일본 대수출 규제 그 기원과 배경은 뭐냐. 그걸 또 이제 이 책에서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그 규제 발단의 직접적인 요인은 2018년 10월에 확정된 한국 대법원의 승소 판결입니다. 인점기 때 문제철에 강제 징용된 원고들에 대해서 판결을 확정했어요. 대법원이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죠. 해당 기업, 그러니까 현재는 신일본제철인 위자료 명목의 배상금을 1억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을 다시 꺼냈다 한국 측을 비난하면서 결국 2019년 7월 1일 이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고요. 8월 1일에 강력회의 결정으로 한국을 그들의 백색 국가 명단하죠. 이 부분을 아주 그 꼼꼼하게 이 교수님은 잘 정리를 해줘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잘 정리해줘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보고 정리가 좀. 1965년에 한일 간에 체결된 한일 청구에서는요. 경제협력 명목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양 체결국은 중략을 좀 하고 양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약간 중략하고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청구권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구 가지고. 그런데 1991년 일본 정부는요. 일본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다음과 같이 내놨어요. 일본 국회에서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뜻은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음을 확인한 것이고 소위 개인의 재산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으로 뜻으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으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그랬다고요. 이렇게 1991년에 일본 국회에서 야나이 슌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8월에 한 번, 12월에 두 번, 합해서 세 번이를 걸쳐서 이와 같이 답변했어요. 그 외에도 야나이 슌지 국장은 일본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배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여러 번 확답했거든요. 배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협정에. 현재 일본 외상인 고노다로도요, 2018년 11월에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라고 스스로 인정했어요. 남아있다고.
그런데 그 후에 고노다로 외상과 일본 정부는 말을 바꿔요. 한국은 1965년 국가 대 국가 약속을 어겼다. 이게 또뭔 얘기입니까? 주장하더니 개인 청구권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전략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죠. 말을 계속 바꾸는 거죠. 한국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요, 1961년 한일 간에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가 설치돼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 측은 강제징용자에 대한 미수금, 미불금 지급과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일본 측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노동자 명단이나 자료가 없으니까 미수금이나 미불금 등의 액수와 지급 대상자를 알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다. 아니 뭐 주고 싶어도 우리는 줄수 있다. 근데 명단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 한일 간에 국교가 없었을 때니까 한국 측이 일본 내 강제징용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일본 정부는 안 주는 거죠. 그냥 무정기한 태도로 그냥 뭐 미룬 거예요. 결국에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보상금 지급이라는 선에서 이 문제를 종료시킨 거죠. 게다가 보상금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충분히 지급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일본 법원도 보상 문제는 조약상 끝났다 하더라도 배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도. 1991년 야나의 순지 조약국장의 말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시작됐어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었을 때 부족했던 자료도 일본 내에서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지방 법무국 등에는 일본 기업들이 맡겨놓은 자료가 다수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1990년대 일본에서 재판 사례를 보면요. 2000년 7월에 전범 기업으로 알려진 후지코 씨에 대해서 여자 근로 정신대였던 한국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요,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양자를 화해시켜서 재판을 종결시켰어요. 양자를 화해시켜서 결국 이 재판은 한국인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재판이죠. 합의 봐라. 니네 잘못했으니까 합의 봐라. 합의 보란 얘기 뭐예요? 화해시킨 건 뭐예요? 합의가 아니었구나. 화해를 시킨 거잖아요. 인정한 거죠.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 일본 법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무시를 하고 있고요. 강압적인 태도로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베는 도대체. 아베가 나쁜 놈이라 그러냐? 물론 나쁜 놈이지만,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도. 그걸 또이 책에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 내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 우선 그 아베 정권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이메일에 우편을 접수했는데 3만 통 정도가 모였고 일본 정부는 그 중에서 70%가 수출 규제를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통계일까요? 일본인의 70%가 수출 규제를 찬성했을까요? 이게 다 통계 오류고 지들끼리 한 겁니다. 산업계나 경제단체들은 다 반대 의견을 보냈지만,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반대했어요. 산업계나 경제단체는. 다 반대했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아베 정권은 공청회도 열지 않았고요. 이메일과 우편으로 받는 국민 의견만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과 우편을 보낸 사람이 마치 일본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호도한 거죠. 일본 국민 중에 절반 정도는요, 지지 정당이 없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50% 중, 그50% 중 절반이 혐한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친한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본 정치 무관심파는 여론조사에도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혐한적인 일본인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낸 사람들 중에서 고른 거잖아요. 이렇게 통계를 내면 안 되죠. 참 자기 마음대로 통계를 내는 거죠. 그럼 한일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쉽지 않죠. 또 워낙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 가짜 뉴스가 한국에 너무 많아요. 또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가짜 뉴스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퍼날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보면 돈을 벌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뷰가 많을수록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만드나 봐요. 나쁜 사람들이죠. 돈 벌려고. 일본도 그러나 봐요.
아베 신조의 총리의 정치적 최종 목표는요, 개헌을 통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활용해서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는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을 뺀 다음에 미일만으로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위대를 정식 일본군으로 개편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법을 주장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 일본이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아베가 왜 그러는지, 일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지금 심각해요. 이 책을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불매 운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손자병법의 나라예요. 철저하게 이 전쟁, 무인, 무사, 전투 이런 것을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뭐 겉으로는 뭐 예의를 존중하고 뭐아뭐뭐 꼼꼼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 혼내 다테마이라고 그러잖아요. 혼내 마음 다테마이, 속마음 혼내와 겉마음 다테마이,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더 몰라요. 그러니까 더 공부해야 돼요. 보여지는 것, 겉으로 보는 것만 가서 모른다 이거죠.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면 좀 부정적인으로 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겉과 속이 달라? 일본 사람은 안 그렇답니다. 겉과 속이 달라야 좋은 사람이래요. 자기 속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거는 경솔한 사람이다. 오히려 속은 감추고 겉으로 예의를 지키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존중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누가 이길까요? 우린 속을 다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들은 속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보시고 이 제목처럼 일본 뒤집기, 일본 뒤집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역사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그 사상으로 됐는지, 그들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우리나라를 꼭 밟아야 된다, 우리나라를 먹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본의 그 보수에서는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를 먹어야 됩니다. 걔네들은 똑같아요. 일제시대나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만국으로 간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호사카 유진님은 지금 일본이 만국으로 가고 있다. 근데 만국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우리나라를 괴롭히면서 만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같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일본이 망한다고 우리나라가 뭐 엄청 잘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지켜야 됩니다.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책을 꼭 보셔서 왜 일본은 꼭 역사를 왜곡시켜야만 되는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일본인 입장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왜 정신대를 그 감추려고 하는지, 관동 그 대학살을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꼭 보셔서, 진짜 잘 썼거든요. 일본에게 지지하려면 일본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이책한 권만 보셔도 웬만한 일본에 대한 역사, 문화, 그리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겁니다. 자, 호사카 유지의 일본 뒤집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우일 책, 내일도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